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서 말이라도 조금 미안하다라고 해보기는 하나?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2021년도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 그렇죠? 자, 이제 띠 얘기를 하자마자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죠? 표정을 빨리 푸시고 선생님 보셨을 때 2021년도에 이별수가 들어온 띠가 있을지 말해주세요. 띠가 세 개가 들어와. 근데 그 세 개인데 표정을 보세요 빨리. 아, 나 진짜 표정 관리 안 해서 큰일 났네. 어쨌거나 네. 이별이 들어온 띠 뭐 다들 속상하시겠지만 네. 본인이 유의하셔야 돼. 이런 거는 이별한다고 다 이별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감안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본인이 노력하셔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 네. 지금 만나는 인연이라든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네. 내가 볼 때는 누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잘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쵸?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네. 부분에서 유념하셔갖고 개선하셨으면 좋겠어. 첫 번째 띠는 소띠. 소띠가 내가 볼 때는 방랑자 같아요. 2021년에는 많이 내가 아까 예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은 네. 재물운이 들어오는 띠에서 소띠를 내가 찍었어. 네.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날 거라 그랬단 말이야. 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다 보면 인연줄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다. 삼재잖아요, 소띠가. 네. 나가는 삼재 말 그대로 다른 재물 목록은 있기야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인연줄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내가 좀 등하시할 수가 있으니 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다정다감하게 미안하다. 네.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소홀한 부분을 내가 대로 갚아줄 테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라도 하든가 네. 옆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아. 성격들이 네. 직설적이기 때문에 소띠들이 네. 그냥 하나밖에 몰라 직진이야.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일적으로 열심히 네. 하는 건 좋지만은 네. 내 부수적인 사람들한테도 너무 소홀히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그것만 유념해서 내가 조금 잘 유지하고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손님들이 소띠 오시는 분들도 네. 비슷해. 아 진짜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있고 나 일도 있어요. 근데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니까. 두 마리 토끼 못 잡으니까 그러면은 일을 포기하면은 아니지. 포기가 그 사람들이 될까? 돈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서 말이라도 조금 네. 미안하다라고 해보기는 하나?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네. 제대로 진짜 이게 그 사람들은 진심에 우러나와서 정말 내가 너한테 내가 열 중에 내가 일을 7을 한다 그러면 이 3을 제대로 여기서 또 분배해서 다른 걸 할 생각하지 말고 요 3을 제대로 이 사람한테 쏟으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띠들이 조금 네. 내가 그랬잖아 방랑자 같다고 뭔가 네. 떠드는 거 자기 혼자의 심시에 취해서 뭔가 자기 읽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올 태세가 꽤 들어와 네. 하지만 그거를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어렵기야 하겠지만 네. 그래도 놓지 않고 내가 좀 유념해서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열심히 이 사람을 챙기자 하라는 거야. 오케이. 소띠. 그리고 자 토끼띠. 네. 토끼띠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올 태세 이별수가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통괄적으로 보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내가 이 사람 인연줄을 잡고 싶으면 잘 잡으셔야 될 거야.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떠나가는 수가 들어와. 나 혼자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 네. 그리고 속상할 일이 많을 거야. 이별로 인해서 속상한 것뿐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막 다 떠나가는 수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속상한 게 마음 잘 잡으라 그래. 선생님 벌써 속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은? 이 사람 네. 어떻게든 헤쳐는 나갈 거야. 토끼띠들이. 네. 네. 그래도 의지. 의지가 딱 계속 이렇게 네. 해내야지 이겨내야지 꼭 있잖아.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게 꼭 네. 연인과의 이별만 이별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있었던 직장이라든가 네. 뭐 멀리서 떠나가야 되는 수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든 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토끼띠들이요 네. 좀 불행 운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띠. 말로 인해서 사람한테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네. 순한 양이라고 하지만 들이 뿔이 달려있는 양이잖아. 네. 들이 받아버릴 수 참다 본인이 나도 모르게 팍 들이 받아버리다가 네. 이게 문제가 있어 싸움이 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 잃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왔던 거를 잃어버릴 수, 말 그대로 내가 친한 친구였다든가 네. 연인이었다든가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말로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향기들. 그러니까 그거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그쵸. 근데 네. 내가 헤어지고 싶어서 말을 탁 내뱉을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별을 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오히려 상대방한테 상처는 주지 말자. 말에 비수 꽂는다는 얘기 나와, 양띠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대부분의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번외로 하나 네. 더. 닭띠. 닭띠. 닭띠는 반. 네. 운기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닭띠들도 조금 산재바람으로 네. 뭐, 금전도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도 이별수가 있다. 이별수가 있다? 선생님 닭띠이시지 않나요? 난 이별하면 안 돼. 큰일 나. 저 갑자기 속상하다 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닭띠들이 내년까지는 조금 이별수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닭띠가 네. 초반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삼재바람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38, 39부터 이별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든 연인이든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 방금 근데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진짜 조금 와닿았던 게 이런 어쨌든 간 이별수가 들어온 띠를 선생님이 이렇게 호명을 해주셨잖아요. 호명해 주신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게 난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서라도 지켜야 돼. 인연을 지켜야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별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별하는 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말 조심해야 될 때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던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소띠가 많이 방랑자 같다고 얘기했잖아. 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오는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람의 중요성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